요즘에는 약간 펄 글리터, 펄 입자가 커가지고 크게 반짝반짝거리는 글리터 제품에 관심이 조금 생겼는데요.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사용을 했던 제품이 바로 요거 스타일란다 아이스위치 더블로트 제품입니다. 요게 그 글리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보셨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원래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려고 메이크업에 필요해서 이제 따로 샀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평상시에도 되게 용이하게 잘 썼던 제품입니다. 근데 이번에 다른 메이크업을 준비를 하면서 약간 펄 섀도우, 그러니까 파우더 섀도우로 되어 있는 그런 펄 제품을 사려고 찾아보던 와중에 똑같은 제품으로 이렇게 더블로트, 똑같은 더블로트로 스타일란다에서 스위치 팟에서 이렇게 따로 나왔더라고요. 이게 이제 기존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던 아이스위치 더블로트와 이렇게 나온 아이스위치 팟 더블로트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일란다 아이스위치 더블로트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컬러로 반짝반짝거리는 글리터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 펄 입자가 정말 되게 큰 편이에요. 그리고 이 아이스위치 제품은 이렇게 속눈썹 풀 형식으로 생긴 제품이고요. 약간 살짝의 액체감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글리터 제품이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스타일란다 아이스위치 팟 더블로트입니다. 이렇게 약간 가루 형식의 펄 제품입니다. 약간 일반적인 섀도우랑은 다른 제형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네, 일단 가루 형식의 제형입니다. 그리고 더블로트는 약간 요런 컬러입니다. 굉장히 여러 가지 빛이 나면서 오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요. 우선 아이스위치 더블로트 아이스위치 팟 더블로트 지금 위에가 아이스위치 더블로트 요 아래가 아이스위치 팟 더블로트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컬러는 동일한 것 같고요.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 나는 점은 지금 아이스위치보다는 아이스위치 팟이 좀 더 짜잘한 펄 입자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것은 컬러의 차이보다는 제형이 달라서 나타나는 차이점인 것 같아요. 네,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을 한번 컬러와 제형 발색샷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. 이 두 가지를 제가 하나는 이쪽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해서 눈두덩이에 진짜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아이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스위치를 먼저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는 아이스위치 팟 더블로트를 발라보도록 할게요.
네,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양쪽에 하나하나씩 해서 한번 발라보았는데요. 컬러의 차이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형의 차이 때문에 살짝 다른 느낌으로 발색이 된 것 같습니다. 파우더 형식으로 되어 있던 아이스위치 팟 더블로드 제품은 이렇게 작은, 입자가 작은 펄 제품들이 좀 많이 묻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라면 리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스위치 더블로드 제품은 약간 입자가 큰 펄 위주로 발색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그런 느낌 차이는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눈두덩이에 직접 발라보고 나니까 약간 장단점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리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스위치 더블로트는 펄 입자가 큰 위주로 발색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좁은 부위, 약간 이런 앞머리나 포인트, 애교살에 바르기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반대로 넓은 부위에 바르려면 이 바를 수 있는 브러쉬 부분이 좁다 보니까 살짝 힘들고요. 그거를 이제 좀 넓은 부위에 이렇게 바르려고 하면 살짝 그런 액체가 있잖아요. 그게 눈두덩이에 묻어있는 파운데이션을 계속 밀더라고요. 밀기도 하고 이게 더 바르면 더 바를수록 지들끼리도 약간 다 뭉쳐가지고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뭉쳐서 반짝임도 없어지고 약간 그런 게 살짝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스위치 제품은 좁은 부위에 큰 펄 입자를 포인트로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기에 괜찮은 것 같고요. 이 아이스위치 팟 더블로트는 우선 넓은 부위에 바르기가 좀 쉬워요. 쉽고 작은 부위에도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콕콕 찍어서 포인트를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요거의 단점이라면 요쪽 리퀴드보다는 가루 날림이 좀 더 심해요. 요거는 완전 가루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가루 날림이 있어서 이렇게 주변이랑 옷에 많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스타일란다 3CE 아이스위치 더블로트와 아이스위치 팟 더블로트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애교살 포인트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넓게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스위치 팟을 더 잘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두 가지를 다 사게 된다면 아이스위치 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위쪽에 눈두덩이 라인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아이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이나 앞머리 그런 데 이제 포인트로 해서 나눠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. 제가 이 아이스위치를 처음에 썼을 때 너무 예뻤고 단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. 근데 딱 하나 불편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세안할 때 이게 펄 입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막 눈 속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번 닦아내야 되고 닦아내도 뭐 이렇게 속눈썹 사이나 어딘가에 이렇게 하나씩 묻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세안할 때 이게 살짝 힘들었어요. 웬만한 글리터 제품들이 조금씩 다 힘들긴 하지만 그게 약간 불편했는데 요건 이제 가루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쉽지 않을까. 당연히 펄 입자 얘도 크기 때문에 잘 안 지워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살짝이라도 다를까 싶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이 리무버를 붙인 솜을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. 요거를 한번 눈두덩이에 동시에 올려볼게요. 제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요. 일단 여기가
아이스위치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아이스위치 팟이에요. 우선 딱 보기에도 아이스위치가 더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. 이게 그 가루 형태이기도 하고 짜잘한 펄이 많아서 그런지 요 밑으로 왜 내려왔지? 요 밑으로 다 내려왔어요. 그럼 요 밑에도 한번 동시에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비슷하고 이렇게 펄 입자가 큰 글리터 제품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. 여러 번 닦아내야 되나 봐요.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